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교통이동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최근 2층 광역버스를 시범 운행 중에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기자가 이 버스를 교통이동약자와 함께 동승해봤습니다. 첫 소식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김포시 한가람 마을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저상 2층 광역버스가 멈춰섰습니다. 평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광역버스지만 경기도가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행하고 있는 저상 2층 광역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돼 있어 편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김포시에서 서울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 3번의 버스 환승과 한 번의 전철 탑승이 이뤄져야 합니다. 시간 역시 3시간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광역버스는 단 한 번의 탑승으로 약 1시간 3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역까지 막바로 가니까 하나씩 타면 좋아요. 이게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 1시간에 단축이 되는 건 그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에 도입된 버스는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사에서 만든 엠비로 500으로 길이 12.86m, 폭 2.55m, 높이 4.15m 크기의 저상 2층 버스입니다. 또한 79인승인 이 광역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탑승할 수 있어 출퇴근 시 나타나는 버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상 2층 광역버스는 이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좌석의 간격이 좁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 높이 제한과 안전 기준이 없는 점 등 제도적인 문제와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에게는 저상 2층 광역버스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역버스를 장애인이 타게 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저상 2층 광역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결과를 분석해 내년 1월 2층 버스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이어서 지난 9월 서울 용산역 승강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의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코레일 측은 공식 사과는 물론 명확한 안전대책도 없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9월 용산역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 최모 씨.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고 하반신마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다 되어가지만 코레일과 용산역은 공식적인 사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 이에 용산역 장애인 추락사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개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고 당시 시각장애인 최모 씨는 승강장에 추락하고 3분여 동안 선로로 나오지 못하다가 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와 어깨, 갈비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책위는 사고가 발생한 4번 승강장은 점자 블록이 미비하고 스크린 도어가 없어 시각장애인 등에게 항상 위험한 구조이고 선로에 추락하고도 3분여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용산역에서는 사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것은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과 사고 직후의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모 씨의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아들에게 하반신 마비가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급히 치료비를 보상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26일까지 코레일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가운데 코레일 관계자는 법적인 과실이 있을 때만 공식 사과를 하고 보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 질식사고 등을 초래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장애인 거주시설 두 곳에서 보호감독을 소홀히 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고발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거주장애인 간에 발생한 성추행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과 거주인 보호를 하지 않아 질식사고와 결핵사망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인권위는 부상을 입게 한 생활재활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간접흡연과 음주 등에 노출된 임신부의 출산 후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증상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팀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9,940명을 조사한 결과 임신 중 직접 흡연을 할 경우 자녀에게 ADHD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2.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에다 술까지 마셨을 경우 ADHD 증상의 확률은 1.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중 간접 흡연과 음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포항 지역 장애인단체의 특수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18일 포항시청 광장에서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기증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 지역 차량 지원 신청 단체 중 6곳이 특정 차와 승합차를 기증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시설기관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성과 어떤 차량 사용 계획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까지 진행해서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민들이 낸 성금을 모아 차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곳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금 모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 이동하시거나 할 때는 뭐 승용차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고 여러 저 공동 모임에서 신청을 우리 받게 돼서 기쁩니다. 이날 차량을 기증받은 내병변 경북 지역 협회는 기증받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 내병변 회원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지역 자원 연계 서비스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남 지역 금융권이 경남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 지자체와 울산시 등의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복구러미 나눔 행사가 지난 18일 창원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3년째 이어져오는 부산은행의 대표 연말 나눔 사업인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BS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경남은행이 사랑의 복구러미 나눔에 동참해 경남 지역의 3,200세대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어려움 가진 가운데 BS금융그룹하고 경남은행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 3,200세대의 어려운 세대에게 생필품 키트를 갖다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생필품 안에는 간장, 고추장, 된장, 뭐 라면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이번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은행 임원부인회와 지역봉사대, 창원시 나눔봉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고 제작한 3,200여 개의 복구러미에는 경남 지역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밀가루, 참치캔, 고추장, 간장 등 총 15가지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겨졌습니다. 제작된 복구러미는 경남 지역 18개 시, 군과 울산시청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복구러미를 통해 전해진 사랑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소중한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길 기대합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충청남도가 최근 권역외상센터가 조성된 천안 당국대병원에 헬기 착륙장과 계류장을 설치하고
닥터헬기를 임차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닥터헬기의 운항 범위는 천안 당국대병원에서 반경 130km 이내이고 운항 시간은 365일 일출에서 일몰 시간 등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원서 접수 기간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오는 24일까지 4일 이상입니다.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 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 21일부터 각각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DY오토 주식회사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2014년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료증 전달식과 다채로운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기업들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협력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시설들과 여수 산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복지시설들이 실제 현장의 협력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시 상소 민영화 반대 대책회의가 남구통합정수장 건설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지금은 정수장 건설이 아니라 낙후된 수도 간의 교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난쟁이족 터전에 잠들어 있던 스마우그. 호수 마을의 주민들을 공격하고 이에 인간 바르드는 스마우그를 처단합니다. 스마우그가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요정과 오크족도 외로운 산으로 향하면서 마침내 다섯 군데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이어지는 호빗 시리즈의 완결편. 시리즈를 관통하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특히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전투는 거대한 스케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지나 부산으로 피난 온 덕순의 다섯 식구.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야 했던 덕순은 선장이 되고 싶었던 오랜 꿈을 접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게 되는데 해운대의 윤재균 감독이 4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공감가게 그려낸 배우들의 앙상블과 풍성한 볼거리가 돋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극 봉선화가 오는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C어터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혜택이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달콤살벌한 연인이 이번 달 28일까지 푸티첼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록그룹 부활의 연말 콘서트가 27일 서울 건국대학교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의 장학기금 마련 다자회가 열립니다. 벌써 5년째를 맞는 이 다자회는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과 기증한 물품을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보신 국립중앙도서관의 나눔 바자회처럼 요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나눔 행사에 동참해보신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